plant and animal species. 그러니까 식물하고 동물의 종들은 are so diverse. 너무 다양해가지고. 그래서 the old saying, 오래된 속담, 즉 beauty is, 아름다움이란 존재한다. in the eye of the beholder, 관찰자의 눈에서 란 오래된 속담이 could be the perfect slogan, 아주 완벽한 슬로건이 될 수가 있다. for nature's bounty, 자연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자, 여기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so a 대비니까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사용됐다는 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 old saying 다음에 카마만 없다 뿐이지 뒤에 이제 따옴표 묶은 내용하고 the old saying 같은 경우는 동격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된 속담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그 주어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 파트 이게 쿠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흐름이 좀 이해됐습니까? 이해가 됐죠? 그리고 이제 운율을 조금 따져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바운티라는 것하고 앞에 나와 있는 뷰티라는 게 처음 시작이랑 뒷부분이 운율이 좀 맞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움이라는 단어를 선택할 때 이 사람은 B로 시작하는 걸 좀 많이 선택했죠. 뷰티도 했고 뒤에도 비홀더도 이제 그렇게 또 선택했고 운율을 굉장히 중시한 글입니다. 시험에 물론 나오진 않겠지만 참고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t's easy, 쉬운 것은 for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to see, 보는 것입니다. The breathtaking beauty, 그러니까 숨을 멈추게 할 정도로, 숨을 아삭할 정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Found, 이 아름다움은 발견되는 것이죠. In the brightly colored wings, 그러니까 아주 아주 밝게 채색이 된 날개들에서. Of butterflies, 그러니까 이제 나비들의, 그리고 a field, 또 밭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of blooming wildflowers, blooming이니까 이제 활개한, 만개한 야생꽃들의 밭에서, 또는 a forest, 숲에서, of hardwood trees, 화렵수의 숲에서, in the autumn glory, 그러니까 이제 가을철의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가을의 영광 속에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주목할 내용이 이제 그 found죠. found라는 건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거기 the breathtaking beauty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편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but 이제 한번 그 분위기를 바꿔봅니다. what about snails? snails가 달팽이는 어떻고 and the trails of slime. slime이라는 게 이제 끈끈한 것들이죠. 끈끈한 것들의 trails, 흔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rats고 또 그 쥐새끼들은 어떻습니까? with yellow teeth니까 노란색이 빨가진 쥐새끼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는 spiders, 여기 거미들은 어떻습니까? they look like fierce aliens. 아주 사악한 외계인처럼 보이는 그 거미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좀 전통적 관점에서 볼 때 좀 지저분한 것들을 얘기한 거죠. 저도 벌레들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these species, 이 species에 속하는 거는 앞에 열거한 거겠죠. 이것들은 beautiful, 이것도 아름답다고 얘기했습니다. in their own eye, 그들의 관점에서 나름 just not in a traditional sense,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해놓은 게 구문이 좀 어려워서 니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recognition, 인식하는 거죠. of their unique beauty, 그들의 아름다운, 독특한 아름다움을 인식한다는 것은 may require, 아마도 다음을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setting aside any preconceptions, preconceptions 하면 선입견이죠. 그 어떤 선입견이라도 따로 두는 것을 필요로 할지 모릅니다. 따로 두는 것을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즉, misconception, 오해죠, 오해. people may have, 사람들이 아마 가질지도 모르는 거죠. about fungi, 그 곰팡이류나 insects, 곤충류나 and reptiles, 파충류들에 대해서. 여기도 좀 재미있게 쓰였습니다. 한번 문법을 분석해 볼까요? 여기 may have 다음에 그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 목적어가 받고 있는 게 앞에 있는 any preconceptions를 받고 있죠. 또 여기 any preconceptions를 꾸며주는 게 여기 색깔 다른 걸로 좀 해볼게요. 여기 대시 대시가 이렇게 쓰이게 되면은 괄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preconceptions나 misconceptions는 거의 단어의 의미가 똑같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넘어갑니다. people seem to be, 사람들은 보여집니다. be hardwired니까 너무나도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성적으로 to see,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warm, 따뜻하고, 그리고 and fuzzy mammals, 그러니까 털이 송송송 난 포유류들이 as cute,
귀엽다고. Why? 이와 동시에 반면에 어플매킹 종종 부족하기도 합니다. This innate and immediate attraction. 이렇게 innate, 선천적이고 and immediate, 즉각적인 attraction. 그 매력이, 매력을 못 느끼게 됩니다. 래킹이라는 게 부족하다니까. 강의를 찍고 있는데 그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People seem to be, 사람들은 보여집니다. 아주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태어나자마자 보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Warm, 따뜻하고, fuzzy animals, 그러니까 털이 송송송 난 mammals, 포유류들이 as cute, 귀엽다고. 이와 동시에 한편으로 often lacking, 종종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그죠? This innate, 이렇게 천성적이고, 그리고 immediate, 즉각적인, 직접적인 attraction, 매력을 못 느낀다고 여겨집니다. To the cold-blooded, 그 냉혈동물이나 또는 eight-legged, 또는 다리가 8개 달린 거나 또는 egg-laying, 그 알을 낳는 그 members,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동물이겠죠. Of the animal kingdom, 동물계에 있어서. 재밌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리딩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while 다음에 이제 lacking이죠. lacking이 부족하다는 건 거의 이런 매력을 못 느낀다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부정어처럼 리딩을 해주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while은 동시에인데, 여기서는 동시에 반면에라는 뜻으로 쓰였죠. 이와 동시에 더불어 반면에.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거 보시면은, yet, 그러나, beauty,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is in no short supply, 그러니까 부족한 공급 상태 있지 않습니다. 결코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among these animals, 이러한 동물들 사이에서도. 무슨 뜻입니까? 이러한 동물들도 졸라게 아름답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문이, 시험에 나올 만한 지문이겠죠?